서울 강서구가 지역 내 어르신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1,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합니다. 대상 시설은 주 야간 보호시설 29곳과 어르신 복지시설 60곳이며 17일까지 대상자별로 어르신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종사자 900여 명은 마곡팔 공영주차장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조치는 타 지역의 어르신 복지시설 감염 사례와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입니다. 한편 군은 이번 선제 검사 결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, 접촉자 격리, 시설 폐쇄, 인근 시설 추가 조사 등 확진자 발생 대응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